아직. 내려. 자, 오빠 이거 바꿨어요. 이런데 올 때는 꼭 이렇게 양손 무겁게. 그렇지, 양손은 가볍게 오면 안 돼요. 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이제 그 장어, 장어 양식장 많이 보면 여기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부식재도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달구나 뭐 존득이 좀 신경 썼죠. 여기서 이렇게 취사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뭐 취사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데펴서 먹으면 되고 이렇게 남은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술이 있었는데 술이 있네. 짜자잔 술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있고 식재도 조리도 이렇게 있죠.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괜찮죠. 뭐 좀 냉동 식품 많이 떨어졌다. 저 때는 되게 그득했었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다 이렇게 그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게 다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그냥 잘 버리시기만 하면 돼. 뭐 여기 닭장도 있대. 어디 닭 어디 있어? 어, 보면 닭도 있어. 오, 닭도 이쁘게 생겼다. 안녕. 반갑다. 여기가 찜질방. 네, 여기가 찜질방이거든요. 어, 여기에 가장 하이라이트지. 네, 이게 찜질방은 안 보여줬던 것 같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라라라라. 오, 아늑하고 좋은데? 오, 보이십니까? 오, 괜찮은데? 오, 여기서 이게 불을 떼면 엄청 좋대요, 여기가. 오, 성인이 한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리네요. 20명이 뭐야, 한 30명도 안 걷는데. 네, 편백나무 찜질방이네요. 어,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편백나무 냄새가, 오, 좋아. 오, 딱 그 사우나실 들어온 느낌이야. 냄새가 딱 편백나무 냄새가 나네. 어, 좋죠.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 어, 가까우니까. 어, 여기 어디라고? 화장실도. 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아, 여기서 이제 찜질복. 네, 찜질복 이렇게. 옷 갈아입는 거. 오, 수건. 오, 설명 잘하네, 딸내미. 설명 잘이야. 잘 들어와. 아, 좋아. 자, 여기서 그 옷도 갈아입고, 여기서 샤워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물론 저쪽 방에도 다 샤워실과 화장실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샤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뭐 다 있네요. 샴푸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게 다 됩니다. 캠프파이어, 오케이? 인사 뭐냐? 이런 모습으로 인사하면 안 돼. 예를 들면, 5원 없이 뛰어놀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수영장 이제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아, 수영장까지? 그렇지, 풀장, 원래 풀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자체가 뛰어놀고, 이게 조명. 여기가 이렇게 돼. 주차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일단 아지가, 강아지가, 되게 뛰어놀기 좋은데 여기. 강아지 데리고 오시면은 너무 좋아. 가자, 인사 한번 해. 응.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옷도 꽃가운이고. 응. 좋아 좋아. 아주 신났어. 그냥. 들어가 봐. 여기가 구름실. 구름실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태태놨네 여기. 어마무시하게 놀러. 한 15명도 20명도 잘 수 있어. 그럼 화장실. 네. 화장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씻을 수 있어요. 다시 뛰어놓은 거. 아이고 이쁘다. 왜 갑자기 나 눕방으로 변했어? 아, 나 눕방 나는 거야. 아, 그럴 거야? 지금 세팅 중이에요. 추운 거 추워가지고. 아, 우와. 야, 불이 붙는데? 불 쇼하려고? 이거
각본에 있는 거요? 또 세팅이 되어 나와요. 보이시죠? 보금직스럽죠? 친구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키운 장어 보십니까? 장어, 민물장어. 즐겨야 말가만. 한 장어구만 묵은지 으따니 겁나게 만나갖구만. 아따 환 장어봤어. 그미 환 장어네. 딱 그냥 저절로 그냥 땡겨불구만. 소주 한잔 먹어야 되겠구만. 자 불멍 불멍 딱 죽이지 않습니까? 아따 불멍 죽이네. 환 장어네. 그미 그미 조합은 거 나 좋네. 요게 이게 제주도식 고기 굽는 거예요? 요 지금 앞에 지금 자 이게 제주도식 고기 굽는 거. 이거 뭐 진짜 강아지 아이들 다 부모님 다 모시고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장점이 강아지들도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도 뛰어놀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와우 제주도식. 제주도가 이렇게 먹는데요. 소리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우 부패네. 바다닥 소리 들려요? 들리십니까? 분명 기가 막히구만. 이름이 환장하네. 침이 꼬까꼬까꼬까지네. 대웅 잘 보이죠? 잘 보세요. 형 보세요. 오케이 잘 보이네. 너 나 잘 살지? 어 잘 보인다. 자 1차 초벌구이해서 예, 2차로 장어. 맛있어? 자 민물장어 한편 민물장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야? 장어 하나 줘? 장어 꼬리 하나 줘? 와 장어 되게 맛있어. 맛있어? 기름기가 뭐라 해야 되나? 되게 부드러워. 오. 입에서 막 톡톡 터지는 것 같아. 그래. 오. 잘 먹는다. 오 맛있다네요. 와 장어 자 이제 돌돔 익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돔 라라라라 돌돔. 우와 돌돔 잘 익었다. 이제 먹이 밥 주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먹이 밥 주려고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이 밥 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저희 그 손질 해가지고 먹을 장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런 거 사료 이런 거 내기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직접 이제 그 해요. 제가 다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계에 넣어서 배합을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이제 큰 애들 밥 줘야 되니까. 자, 이제 물로
어느 정도 배합을 하는 거죠. 신기하죠. 아, 기계 없으면 안 돼. 여기에다가 이제 먹이를 밥을 여기다 붓는 거예요. 이게 치료도 안 되고 너무 배도 안 되고 막 그런 식인가 봐. 밥이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우와, 이게 몇 수십 마리요. 얘네는 더 살 거래. 우와. 우와.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라고. 알고도 큽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땀을 제가, 지금 한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와, 땀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대박. 지금 나왔어요.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와, 땀 흘린 거 봐. 와, 이거. 땀. 우와. 살벌해. 옷 다 버렸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여기 그 판매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판매도 하고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놀러 오시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